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부회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마을 주치의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출신 용빈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총리님 만나 뵀을 때 제가 절절하게 호소드렸던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피해 회복 국가 책임자를 약속했었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 책임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헌증 대통령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백신 책임제는 역시 과학의 기초를 두어서 모든 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제도는 현재로서는 가능한 그런 과학적인 기반에 그런 말씀은 맞춰진 그냥 제도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시는 말씀이고요. 대통령 후보가 약속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소 좀 자, 아무리 공감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아픔을 위로하는 정치를 해야지. 그 아픔을 이용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저희가 대개 딴 나라들과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로서요, 백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이 촉구하고 있는 치료비 선지원, 그리고 인과성 입증 책임은 피해자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국가가 인과성 책임, 인과성을 밝히지 못하면 선지원해야죠.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속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는 역시 과학의 기반을 두고 또각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른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민생을 잘 챙겨가는 것이 더없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 눈치 볼일 있습니까? 저는 뭐 의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이 백신의 영역은 사실은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학의 영역을 핑계로 민생을 외면하시겠습니까? 민생도 어느 정도의 그런 과학의 베이스를 둬야 된다. 특히 이런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난방비 폭탄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 정책도 제대로 재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해 10월에 한화 QCL 조지아 공장을 방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하신 말씀이 명절에 하는 덕담 인사는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고 지역의 새로운 활력입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태양광 산업을 자꾸 비리의 원상인 것처럼 매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또 국내 재생에너지와 그린 뉴딜 산업 육성을 더없이 촉진시켜야 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의 IRA와 같은 한국판 IRA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그 산업의 정책도 저희의 전체적인 재정의 어느 정도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신재생의 향후 2030년까지의 설비 계획, 이것은 사실은 지난 한 5년 동안 신재생 설비 용량이 늘어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난 용량을 하는 겁니다. 당초 계획 약그 30%, 30.2% 정도를 2030년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또 전문가들의 걱정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후위기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동의하시죠? 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최근에 광주 전남의 최악의 가뭄 사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물 부족에 가뭄을 겪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고요. 식수원이 고갈되면서 5월 달에는 재앙급수를 검토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기후변화라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들여다볼 거고요. 다만 남부지방의 가뭄 대책은 지금 당장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선제적으로 조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남부지역의 주요 댐의 저수율은 평년에 40%에서 6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암댐 같은 데는 지금 26%, 섬진강댐은 20% 정도밖에는 지금 저수율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2월 2일 날 남부지방 가뭄 대책을 국정현안 관계 장관에 의해서 종합점검을 했고 지금 그 행안부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 가뭄 대책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이행 현안을 점검하고 또 독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협심해서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더 적극적으로 광주 전남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잠깐 나와 주십시오.